최근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곳 시카고를 포함해 LA 한국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강제 북송 중단 촉구 집회를 뉴스 매거진이 취재했습니다. 주먹을 굳게 쥐고 목청껏 외치며 피켓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북을 치며 목소리를 냅니다. 34명의 탈북민들이 지난 23일 주 시카고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두 주 전 중국 선양시에서 체포된 10명을 포함한 탈북자 30여 명에 대한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탈북민들에게 통제를 더 엄하게 지금 34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의 중국 공안에 잡혀서 지금 그들의 지금 생사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그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북송을 시키지 않게 저희가 여기서도 압박을 주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더 퍼져서 다음 주에 이제 UN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압박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그냥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했으면 그게 아주 지금은 최대한 지금 급한 것입니다. It's a petition from the general public of Chicago. Yeah. 시위 참가자들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후진타오 중국 주석 앞으로 보냈으며 중국 정부가 국제 난민 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를 인도주의적으로 처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시카고 대학 재학생 10여 명과 한인교회 신도, 한인단체 관계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동포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대신하여 싸워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을 때 그 자유를 지켜줄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래도 노력들이 점점 쌓여가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브론교회 김선중 목사의 리드로 탈북자를 위한 기도가 시카고에 울려 퍼졌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미국인 사회운동가도 힘을 보탰습니다. I became involved in 2007 when I retired as a nurse and I learned about the gulag system in North Korea and I learned abou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I knew I needed to do something. We said never again when the Holocaust happened in World War II, but yet it's happening again. And I always thought and hoped that if I had lived during World War II, I would have done something to help the Jewish people. And now it's happening to the Koreans, and it's my time in my life that I have to stand for something, and this is what I do now. 한편 중국 총영사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전날 중국 외교부는 불법적인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有关人员是因为经济问题非法进入中国，是非法入境者，不属于难民的范畴。 현재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 연예인 30여 명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 촉구에 나섰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LA를 방문했을 때 한인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100여 개 나라에서 14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고위급 협의회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거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탈북자 문제가 크게 이슈화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정권 교체에 따른 기강 확립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한 사람의 3대를 멸족한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며 탈북자는 북송 후 공개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50여 명을 중국에 파견해 대대적인 탈북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대북 소식통 데일리 NK는 밝혔습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이 심각한 현황. 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죠. 2년 전 뉴스 매거진이 만나본 탈북자들의 증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외할머니 댁이 그 두만강이랑 좀 가까웠어요. 뭐 가깝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땐 가까웠는데 그 산을 이렇게 두 개 넘어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산을 두 개 넘고 그냥 엄마 손 꼭 잡고 그러고 이제 또 그 강 변두리에서 좀 이렇게 눈치 보다가 거기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하니까 눈치 보다가 이제 또 상어 봐서 좀 이제 그 틈을 타서 진짜 몰래 진짜 걸리면 진짜 총에도 맞을 수도 있고 엄청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준비 중이니까 그냥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지금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계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예, 그렇군요. 네, 김미애 씨는 2000년대 북한을 떠나서 한 5년간 중국에 계셨다고 했어요. 중국에서도 그 탈북자들이 떠도는 생활들 여러 가지 그 애환과 질곡이 많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증언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원래 대부분 탈북을 하면 이제 중국에 머물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불법 체류를 하는 거니까 이제 공안들이 이렇게 많이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이제 많이 대부분 숨어 있어요. 그리고 숨어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인데 한창 배울 때잖아요. 숙식은 해결, 숨어 있으면 그래도 숙식은 해결이 되는데 배움에 대한 그런 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거부터 전전긍긍하고 그냥 산다 하루를 사는 것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만 들고요. 그렇게 살면서 지내고 그다음에 일을 좀 하고 싶어도 불법 체류니까 그냥 돈 같은 거는 바르지 않고 그냥 먹고 쉴 수 있는 공간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만약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속아서 이렇게 조선족 분들한테 속여가지고 팔려 인신매매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또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성추행을 해도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냥 참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그냥 피해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은 스럽지만 그래도 산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시민권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 나라 잃은 서름이 뭔지도 알게 됐고 타향사리가 뭔지 예, 그거를 진짜 얘기로는 이해 못했던 것들을 다 실감하면서 지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해 2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일이 오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지 이 밤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퀵글리 하원 의원을 만나본 시카고 한인회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각, 오늘도 박장만 변호사는 법전과 자료를 검토하며 케이스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 이것은 의뢰인의 믿음입니다. 박장만 변호사는 날로 복잡해지는 법률 문제에 가장 믿을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당신의 권리를 위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박장만 변호사.
로젤과 히긴스, 회계사 사무실은 편리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이준석 공인회계사 덕택에 시카고 북서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제 편리해졌습니다. 북부 한인 상권의 미러키와 레이쿡, 또 하나의 편리한 장소. 이준석 공인회계사는 마음을 다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당신 곁에 편리하게 함께합니다. 전화 243-6538848.